반갑습니다. 이현숙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지금 꽃대 자르고 뿌리 내리기 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아, 경사스러운 일까지 같이 생겨서 한번 보여드려요. 여기 보시면 뿌리 내리기 하고 있어서 뿌리가 지금 잔뜩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새초까지 지금 새초까지 생겨가지고 이렇게 요 아이가 뿌리가 더 자라면 이걸 자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거를 새촉 아이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새촉이 옆에서 나오기는 진짜 드문 일이에요. 제가 지금 엄청 많은 호접년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지금 분리시켜서 잘라가지고 한번 가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름에는 습하기 때문에 저기 뿌리가 썩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귀한 아이를 얻었는데 제가 또 요 아이를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지금 분리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바뜩게 돼 있어서 아주 작업하는데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칼하고 이제 가산화수소로 제가 소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가산화수소 요 아이를 지금 자를 건데 제가 솜이 없어가지고 지금 솜이 없으니까 제 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소독 가산화수소를 소독해도 돼요. 여러분, 요 아이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뒤쪽에도 뿌리가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뒤에 뿌리를 다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아이 자르는데 이때는 아주 면도칼이나 무슨 좀 날카로운 게 있으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이 칼이 좀 무뎌가지고 그래도 살스럽게 안 드는 칼은 아니니까. 와, 미치겠다. 이 상처 좀 안 되는데. 뒤에도 뿌리가 지금 4개나 나가지고 아주 신중을 기해서 잘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고, 아, 잘랐습니다. 그럼 잘랐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새촉이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새촉. 이 아이를 제가 이제 미네탈에다가 뿌리가 지금 이렇게 4개나 나왔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뿌리 내리기를 제가 성공적이게 잘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새초까지 지금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잘못하면 뿌리가 썩고 그런 일이 많은데 아주 잘 좋은 아이를 하나 얻었어요. 이 아이는 금공주예요. 아주 이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잘 살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바로 심으면 안 돼요. 온도가 높아서 아무래도 늦여름이라도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 한 4일? 3, 4일? 밖에다가 그냥 이렇게 냅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놓을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거 메네텔 제가 쓰는 거 여기에다가는 딱 한 방울 많이 안 넣었어요. 물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한 500ml 밖에 안 되거든요, 물이. 그럼 새초과에 자른 애를 이렇게 담가서 한 몇 시간을 냅둘 거냐면 3시간에서 4시간 냅둘 거예요. 그 상처 부위를 얘가 저기 보호막을 형성해서 보호한대요. 그래서 보호막을 형성시키고 활력이 되게끔 해서 뿌리도 왕성해지고 상처 부위도 다 아물게 한다고 하니까 사용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시간 뒤에 요 아이를 바깥으로 이 물을 다 버려버리고 메네텔 탄 물을 버려버리고 한 4일에서 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끝이 완전히 말라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4일에서 5일 걸리지 않을까.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빨라야 4일? 여러분, 새초가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며칠 지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끝이 완전히 잘 아물었죠. 아, 이 상태에서 심어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날씨가 습하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안 심을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안 심고 그냥 이 상태에서 키울게요. 좀 독특하죠. 수경재배도 아니고 심은 것도 아니고 좀 독특하죠. 다른 난 채널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난석이 지금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었어요. 이렇게 끝부분 이제 뿌리를 살짝 얹어서 아까 잘린 부분이 통풍이 잘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뿌리가 좀 자라게끔 이렇게 해서 냅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분이 얘가 있어야지 자라니까 지금 새초고를 이제 이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태가, 원래 이파리가 나오면 뿌리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파리랑 뿌리랑 동시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수분 저기 공급을 이렇게 뿌리에 이렇게 해서 하루에 딱 한 번만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인데 한 달 정도 냅두면 좀 뿌리가 많이 자라겠죠.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다른 분들은 수경재배 아니면 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안 심고 이 상태로 한 달 정도 키워보고 그때 심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게요. 그리고 요 아이 이렇게 관찰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육이가 꽃이 폈어요, 여러분. 그래서 꽃 핀 것 좀 한번 보여드릴게. 나비가 다 앉았어요. 요거 하세요. 아, 나비가 다 앉았다. 나비가 나왔죠. 나비가 꽃이 피니까 왔어요. 다육이가 아주 이쁘게 컸죠? 여기 보시면, 다육이가 꽃이 엄청 이쁘게 폈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다 와서 앉아있네요. 이쁘죠? 이렇게 다육이도 아주 많이 잘 크고 있어요. 나비가 이렇게 와서 앉아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제가 여기 여러분 나비 보여드릴게요. 나비 보이세요? 요 아이들도 아주 지금 새순까지 다 나왔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걸 뭐라 그러는 거죠? 다육이에서 뭐라고 하는데 저렇게 새순이 다 나왔어요. 요것도 아주 그냥 색깔을 엄청 이쁘게 입었죠. 요런 애들도 이제 좀 있으면 꽃이 필 텐데 요 아이가 먼저 꽃을 지금 선보였네요. 그래서 아주 이쁜 꽃이 폈어요. 꽃도 그죠? 요거 지금 호접난 지지대로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호접난 지지대로. 그래서 새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지금 한낮인데도 새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요. 저희 집이 수목원이라 새소리가 지금 한 4가지 소리가 나죠. 4종류의 새소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렸고, 새초가이 심는 방법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